이 오베르단의 영입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아주 알토란 같은 역할을 예.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 역할을 해주고 또 공격적으로 나갈 때 수비적으로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하창은 영일만 강타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하창렬 선수가 반대편 넘겨줄 때 그대로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의 베이스는 바뀌지 않으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볼 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강한 압박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파워 스틸러스. 이번엔 오베르단이 볼을 뽑아냈습니다. 측면. 아, 빠졌어. 됐습니다. 김주찬이 파고 들어갔는데 김주찬! 아크서클 부근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수원삼성의 공격이 이어졌었는데요. 끊겼습니다. 측면으로 빼줍니다. 빠른 스피드를 한번 활용해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걸려넘어지는 이호재. 또 있어요. 보냈습니다. 박수. 빠른 템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혼란이 되고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수원이에요. 전방에서 압박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네, 참이에요. 포항 스틸러스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싸니 뽑아내서 가운데로 접고 나갑니다. 빠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바싸니 선수가 계속해서 치고 나갑니다. 정확한 태클의 오베르단. 야, 오베르단의 기가 막힌 태클이 나왔어요. 네. 바싸니의 돌파도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오베르단의 아주 인상적이었던 태클. 만약 이 장면이 실점 장면으로 나왔으면 타격은 커요. 그렇죠. 볼 다시 잘 뽑아냈습니다. 태클. 윌리치 오베르단이 막으려고 있고요. 오베르단.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예. 자, 왼쪽으로 연결 잘 됐습니다. 쭉 넣어줄 때 걸렸습니다. 다시 아코스틱 가운데 넘겨주고 높게 볼 떠올랐습니다. 뮬리치. 높이가 있는 뮬리치인데요. 수비가 허버냅니다. 네. 김보경 찔러주는 패스.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오베르단이었습니다. 오베르단. 흘려주는 패스. 일단 김민성 선수가 좀 쓰러졌는데요. 얼굴 쪽을 만지고 있습니다. 뽑아요. 네. 일단 스카우팅을 잘 하고 그 선수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써먹는지. 오베르단 선수도 사실 첫 시즌인데 정말 원래 포항 선수인 것처럼 지금 플레이를 또 해주고 있고요. 오베르단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아, 오베르단 중앙. 끊고 있는 불투이스. 그리고 볼이 떴습니다. 에메어 위치. 야, 오베르단 선수의 패스는 정말 좋았네요. 네. 낮게 올라왔습니다. 전진우 선수가 끊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골키퍼에게 높게 떠올랐습니다. 오베르단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영리한 네, 순간이에요. 박스 안쪽. 하창의 머리 맞고 떨어진 볼 오베르단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포항의 공격권이 선언이 되자 조금 강하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앞뒤로 오베르단. 하지만 김인성 슛! 골키퍼 막았습니다. 오베르단 골키퍼. 양영모 골키퍼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연속해서 슈팅을 퍼부었던 포항 스틸러스. 오베르단 다시 장호익. 오베르단 센스 있게 볼 터치하면서 치고 나갑니다. 왼쪽 길을 열어줍니다. 제카 뒤로 불토이스. 하지만 오베르단 쪽. 오베르단 선수는 볼이 있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경기장이 한 중번호 8번이 한 3명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베르단 선수입니다. 코너킥 낮게 전진우가 걷어냈습니다. 김보경이 뒤로 짧게 이어주고요. 다시 김보경 쪽으로 지금도 오베르단이에요. 그렇네요. 예. 지금도 역습에 딱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차단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넘겼습니다. 안쪽. 경기 끝났습니다. 하나원기 캐리건 2023 9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삼성의 경기. 포항 스틸러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